엄청난 양이네요. 새로운 연구는 어마어마한 양의 마그마가 세계에서 가장 큰 초화산들 중 한 군데의 아래에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. 캘리포니아 롱밸리 초화산은 대략 76만 년 전에 분출했었는데요. 뜨거운 체, 용암, 그리고 독성가스를 6일 동안 뱉어내 그 결과 엄청난 크기의 칼데라를 형성했죠. 지난 1978년 이 칼데라 중심에서 점진적인 용암의 상승이 관찰되었는데요. 마그마가 이 초화산 아래에 있는 공간으로 흘러들어갔죠. USGS 캘리포니아 화산 관측소의 연구원들은 단층 촬영법을 이용하여 초화산을 더욱 자세하게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. 이들은 초화산 아래에 있는 이 공간에는 반용융 상태의 마그마 240입방미터가 들어있었고 그중 27%는 액체 상태였다고 전했습니다. 분출이 되려면 최소한 50%의 마그마가 액체 상태여야 하는데요. 그러니 즉각적인 위협은 없는 셈입니다. 그러나 나쁜 소식이 있다면 롱밸리 화산이 결국 터지게 된다면 수십만 년 전과 같은 규모가 될 것이라는 거죠. 과학자들은 어떻게 마그마가 화산 아래 공간에서 분산되는 것인지에 대해 확신하지 못하고 있으며 일반적인 규모의 분출도 또한 가능해 과학자들이 이 화산을 계속 지켜보고 있는 상태입니다.